안녕하세요. 모태솔로몬입니다. 삼성 언팩 2020 이벤트를 통해서 갤럭시 S22와 갤럭시 Z 플립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뛰어난 줌 기능을 탑재한 갤럭시 S22 카메라에 대한 관심도 남달랐지만 무엇보다 지난해 갤럭시 폴드에 이어 두 번째로 나온 폴더블 폰은 참관객들과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를 받기에 충분했었는데요. 디자인은 어차피 그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일찌감치 공개된 클램쉘 방식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다소의 감동은 덜하기는 했지만 역시 삼성이라는 감탄사를 듣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는데요. 갤럭시 Z 플립은 펼쳤을 때 세로 길이가 167.9mm로 일반 스마트폰과 유사한 크기를 지녔지만 접게 되면 절반 수준인 87.4mm입니다. 두께는 펼쳤을 때 7.2mm로 갤럭시 S20 시리즈보다 얇고 접은 상태에서는 15.4mm로 갤럭시 폴드보다 더 얇은 수준이라 두께감에 있어서도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특히 무게는 183g으로 가벼운 편인데요. 펼친 상태의 디스플레이 크기는 6.7인치인데 해상도는 풀 HD 플러스로 게임이나 멀티미디어 감상에 전혀 불편함이 없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해상도는 향후 출시되는 삼성의 세 번째 폴더블 폰에서 좀 더 향상된 형태로 내놓지 않을까 예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갤럭시 Z 플립은 스냅드래곤 865를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진 유저들도 있었지만 게임이나 멀티미디어 감상 등을 즐기는 데는 전혀 문제없는 수준이니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여기에 8GB 램과 256GB 저장 공간을 갖추고 있고 3300mAh의 배터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문 인식의 경우 기기 오른쪽 측면 버튼에 일체형으로 채용했는데요. 카메라는 후면 듀얼 1200만화소 메인을 탑재했고 1200만화소 초광각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전면의 경우 자동 초점을 지원하는 1000만화소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Z 플립은 70도에서 180도까지 사용자의 원하는 각도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는 듀얼 캠 메커니즘으로 자유로운 고정 각도인 프리스탑을 지원하고 힌지와 본체 발생하는 틈에는 스위퍼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마이크로 바이퍼를 틈 안에 촘촘하게 넣어 이물질 유입을 차단했습니다. 이런 힌지 기술은 우리 현관문에 사용되는 먼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사이즈를 초미세 크기로 줄여서 적용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는 삼성이 그간 고민을 통해서 기술의 발전을 이룩한 그런 부분이 엿보이는데요. 이전 갤럭시 폴드에서 나타난 힌지 부분의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게는 이분할 때는 플렉스 모드를 적용해서 별도의 거치대 없이 동영상 시청이 편리하고 상단은 촬영 화면을 띄우고 하단은 모드를 변경하여 셀피 사진도 찍을 수 있는데요. 카메라 앱의 경우 구글 듀오와 스노, B612 등의 비디오 챗과 뷰티캠 앱에 우선 적용했다고 합니다. 향후에는 이를 보다 늘려서 지원 대상 확대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디자인은 여성들이 사용하는 폼팩트와 유사한 형태를 지니고 있어서 여성들에게 고급스러운 액세서리 연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에게 판매구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가격은 1,400달러 수준으로 모토로라 레이저의 1,500달러보다 저렴합니다. 그리고 14일부터 순차적으로 출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모토로라 레이저는 판매가 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로 인해서 현재 출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점으로 미뤄봤을 때 삼성은 이미 이전부터 이 모든 계획을 다 수립을 한 상태에서 언팩 2020 행사를 가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모토로라 레이저의 경우 스냅드래곤 710을 채택했고 램은 6GB, 스토리지는 128GB로 둘을 단순 비교해도 스펙상 삼성의 우세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여기에 우수하다고 자랑을 했던 내구성 측면에서도 최근 접었다 펼치는 내구성 실험을 3만 변 이상 넘기지 못하고 고장났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 화웨이에서도 새로운 폴더블 폰인 메이트 XS를 공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사실상 삼성에 대한 선전포고라 할 수 있습니다. 모토로라가 중국 레노버 소유라는 점을 생각하면 엄청난 국가 지원금을 받는 중국 기업과 삼성의 대결로 좁혀집니다. 전작인 메이트 X의 경우 주름이 적고 내구성이 뛰어나다 했지만 결국 갤럭시 폴드와 비슷한 결함을 안고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죠. 하지만 이번에는 이를 달고 출격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제동이 걸리게 생겼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메이트 XS를 24일에서 27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0에서 공개하기로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째 이런 절묘한 타이밍이 생길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주최 측은 행사 참관을 위해 5천여 명에 이르는 중국인들이 몰려오면 바이러스가 급속히 스페인 내부로 퍼질 것을 우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는 33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 심각성을 엿볼 수 있는데요. 수십조 원에 이르는 엄청난 국가 예산을 지원받는 중국 기업들이 입을 피해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14일 출시를 앞두고 있는 삼성 갤럭시 Z 플립의 입장에서는 호재라 할 수 있는데요. 중국 제품들이 유럽 시장에 자리를 잡는데도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폴더블 폰 시장이 점점 커진다는 점을 생각하면 중국에서 유행하는 바이러스는 뼈아픈 존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